일단은 이제 손님분들은 다 갔어요. 네. 전부 잘 보고 가셨는데 뭐 사조를 넣지도 않았는데 다 맞췄어. 그분이 실컷했다고 네. 이제 자기가 셋째. 그죠. 네, 뭐 형제가 이거. 다섯이 있는데 네. 셋째지. 딱 이거. 네. 네. 형제가 다섯, 그러니까 남매죠. 네. 남매가 다섯 명 중에 자기가 셋째인 거 네. 어떻게 알았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좀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해요. 아무튼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네.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8월이니까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철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물놀이를 정말 그죠, 많이 가거든요. 물귀신에 대해서. 물귀신. 네. 수살귀 우리말로 치면. 그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수살귀라. 정말 수살기라 하면은요, 네. 정말 그 말 그대로 물에서 이제 죽은 사람, 네. 물에서 가시망제, 뭐 흔히 말해 원기가 됐든 혼기가 됐든 어쨌든 물에서 돌아가신 분은 이제 수살기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무당집을 이제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니네가 7월, 8월 달에는 물가 조심해라. 뭐 10월, 11월에는 니네가 낙상 조심해라. 그러면은 아 휴가 때 물가는 당연히 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겨울에 얼음 오니까 당연히 낙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뻔한 얘기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조금 염두를 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요 근래 계속 이제 구슬했는데 그 할 때마다 다 물에 가신 물에 빠져 죽으신 하니 말에 수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받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홀려요. 흔히 말에 내가 정말 9월달, 10월달이면은 물에 들어갈 때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물가에 들어가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꼭 내가 뭐 여름 수전만 조심해라 또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수살기가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속된 말로 내가 뭐 물론 불에 타서 가신 분, 뭐 흔히 말해 스스로 명을 제하신 분 다 그 죽음의 고통은 커요. 근데 수살기가 왜 더 사람들한테 조심해라 조금 더 염두하세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은 그곳 터부터가 안 좋은 곳이에요. 아, 수살기는. 네. 왜냐하면 그 바닷가라고 하고 그 물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터가 있잖아요. 네. 이 터 자체가 음습해요. 그리고 터 자체의 기운이 밸런스가 맞는 기운이 아니라 쭉 하락을 해 있는 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흔히 말해 이 터에서 내가 그래도 버텨서 나간다 쳐서 극락세로 올라간다 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한 명이 가요, 두 명이 가요, 세 명이 가요, 네 명이 가요. 난 우리나라 영화들 참 잘 만들었다고 보는 게 그런 거를 다루던 영화들은 꼭 귀신 분장하는 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정말 그게 맞아요. 내가 거기에서 죽었어. 그럼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이는 게 수살기, 또 수살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터의 기운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데 다녀보시면은 뭐 사고 다발 지역, 뭐 위험 지역 이렇게 편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나는 그 편말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사고가 있던 터고 또한 거기에서 계속 수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건데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또 패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그런데 발을 담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수영 선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 뛰어난 체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게 영적인 기운이 발동이 되면서 그렇게 끌어당길 때에는 정말 홀려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데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들어오시면서 내가 꼭 바닷가를 가야겠다 모여야겠다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이 많은 안전한 곳으로 흔히 말해 안전 요원들 다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단순한 이 무당의 개인적인 견해겠지만 올해에는 우리나라의 국운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조금 많을 것 같으니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으로 휴가를 가셔서 그 휴가를 잘 즐기다 오시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수살기는 내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살기. 근데 다만 이 수살기는 염원이 많고
아니면 그 터에서도 한이 많은 거죠. 한도 많고 그 음습한 터에서 끌어당겨서 내가 그러한 원혼이 된 거기 때문에 원혼이 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고가 났던 지역은 좀 피해서 가셔라. 근데 그런 귀신들이 붙어서도 오나요 혹시? 아유 그럼 묻어서도 오죠. 아 묻어서도 오나요? 네 그런 수살기가 묻어서도 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러한 방송들을 보시고 내가 신가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데를 피해 가시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저도 피해야 되나? 알겠습니다.